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 올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자, 이제는 달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좋은 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1월달 운세를 보자면 범달이라 그러죠. 이 범달에는 묵직하고 강한 달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 출발점 뭔가 도전을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린 거를 걷어내고 새로운 달이기 때문에. 근데 이 1월달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반면에 준비 과정을 철저히 주문을 하셔야지만이 이분들이 범달을 수월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범달 자체에는 건강이라든지 뭐 사고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2월달 토끼띠들 역시 진짜 말 그대로 깡총깡총 여기저기 분주하게 바빠. 이 달에는 1월달에는 처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2월달에는 뭔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오듯이 이 2월달 자체가 구설이 따르는 분들은 이 구설도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더 안 좋게끔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끼달에는 2월달에는 무조건 구설수, 시비, 관제, 소송 이런 거 조심하시고 또 매매를 한다, 이동을 한다, 이직을 한다 또 뭐 집안에 리모델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이분들 역시도 건강이라든지 몸이라든지 또 악연으로 들어오는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2월달은 조금 그런 거는 피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3월달 역시 경진달이라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용달이잖아요. 3월달이 여행을 가신다든지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역시도 이제 관광차라든지 이런 거 타시면 사고수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부딪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소리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는 사람을 조심을 하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생각을 잘 하시고 이 계획을 또 잘 잡아야 돼. 1월달, 2월달에 못했던 거를 또 3월달에 다시 뭔가 시작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사람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월달을 보자면은 이 4월달은 또 뱀달이라 그러거든요. 뱀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뱀으로 인해서 자기가 덕이 될 수도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월달에는 한참 이제 뱀들이 움직이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분들 역시도 뭐 산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면서 말 그대로 다칠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4월달 역시도 뭔가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중단을 하시고 무조건 4월달에는 내가 다니는 곳이 있다라면 또 4월달에는 부처님 오시는 달이 되다 보니까 이 4월달에는 조금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좋다라고 나오고요. 또 5월달은 또 말달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바쁠 겁니다. 5월달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에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면은 5월달에는 띠분들이라든지 생일달에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명예 또 올라가고 또 이 달에는 조금 돈이 들어오는 달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줄을 잘 잡아라 소리가 나옵니다. 6월달 역시 양달이라고 그러죠. 진짜 양띠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랬죠. 종교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무업적으로 비는 분들, 절에 가서 비는 분들,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을 들이고 불을 밝혀주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았던 사고들이 조금 서서히 꺼지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달에는 조상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빌고 공을 들이면 무조건 뭔가가 한 가지는 분명히 소원은 들어주고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 소리가 나오니까 이 6월달도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7월달 갑신세 원숭이, 원숭이 달이라 해가지고 7월달 역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달이라고 봐요. 저는 8월달에는 이제 말 그대로 닭입니다. 8월달 닭 이분들 역시도 막 움직이고 뭔가 먹이를 찾으러 다녀야 되고 쪼아야 되는 그런 달이죠. 8월달 식보
재물복이라든지 식복이 있는 분들은 8월 달에 많이 많이 움직이는 반면 돈이 들어오고 재물복도 들어오지만 안 움직이는 분들 그냥 앉아있어도 8월 달에 운이 좋은 분들은 돈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역시도 괜찮은 달이라고 보는데 이제 요때는 관제수를 좀 조심해라 소리가 나와요. 8월 달에 관제수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슬시비 이거로 인해서 관제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사에 걸린다든지 또 이 말 실수로 사람 언변 말 한마디로 자칫 잘못하면 이게 1대1 싸움이 3대1로 1대3으로 싸움이 붙을 수 있으니까는 사람과의 싸움을 좀 조심해라 소리가 나오고요. 9월달 자체로 또 보자면은 개달 역시도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또 뭔가 새롭게 또 내년 운이다 구운년 운이다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9월달 역시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루어진다 소리가 나오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점이라고 또 볼 수 있으니까 이 9월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틀어 가신다라면 좋고 특히 9월달에 대체적으로 장사를 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9월달에 장사를 좀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 역시 이 달에는 돼지 달이라 해서 돼지 달에는 이 돼지띠 자체가 식복이 따르는 띠들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돼지달 역시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9월달에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10월달에 계속 인연으로 인해서 장사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업을 가지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달 역시도 조금 사람을 조심하고 관제 시비 이런 것도 뭐 물론 달달마다 관제 시비 구슬 수가 있다 하지만 특히 10월달 제일 조심해야 되는 달이 10월달인데 관제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또 이때는 또 가정의 불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시고 11월 달은 또 쥐달인데 이 쥐들이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솔직히 자기 먹을 것을 잘 찾아가거든요. 쥐달에는 솔직히 말해서 병을 가지고 오는 달이에요. 병을 가지고 오는 거 없는 병도 생길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건강이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관리를 좀 하시고 종합검진을 받는다든지 좀 그렇게를 하셔라 소리가 나오고 또 이제 12월 달에는 이제 소달이잖아요. 이 마지막 소달에는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점이에요. 이 소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깨지는 게 많아요. 왜냐면 다음 해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계획을 잘못 잡으면 이게 다 깨지는 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조심조심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년 12달에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점이 많지만도 그래도 그 달에는 조금씩 조심해서 가면은 조금 이득이 되고 덕이 될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 또 참고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